시작됐어요? 네. 빠른 수요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시대 찬송가 433 귀하신 주여 I'm not afraid to die.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 저희들은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 3일 예배를 지키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은 항상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면 저희들이 무엇을 잘못하였고 무엇을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지 못하였는지 저희들에게 항상 반성함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영광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이요 오늘도 이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옵시고 이 서울 대륙교회를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주시옵시며 주의 힘을 주시옵시며 하늘에서 축복을 내려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기쁘게 찬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옵시고 성령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충성할 수 있게 저 천국을 향할 때까지 주의 충성과 주의 그의 의와 그의 은혜 나라를 위하여서 열심히 충성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영광 도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서울들이고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국제 대한학교도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도 널리 널리 말씀을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샘솟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을 부족한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제6편 1절로 6절까지만 봉독해 주세요. 시편 6편 1절로 6절까지 시편 6편 1절에서 6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정죄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국률이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일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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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going to only a couple of minutes to deliver. What a wonderful word of God based on the Psalm chapter 6 verse 1 through 10 exactly speaking. But as we briefly read, now she watch what happens. So chapter 6 of Psalms verse 1 through 10. 1절 2절 김주 목사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I mean the poet or the psalmist repeat himself. He is totally baffled and depressed himself. I mean almost down to death. 이제 이 시인은 말하기를 거의 초죽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린 상태예요. I mean, this is really kind of what happened in the world. All the Christians has to involved in the business of the world.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비즈니스에 들어가서 거의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짖는 상황과 같겠습니다. 3절, 4절.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I mean, not only the things of a kind of business trip with money or sort of kind of physical health, but also I'm totally baffled myself in terms of kind of my heart, my mind, my spirit, my thinking, my moral, my kind of any kind of thinking in the ideology.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돈과 신체와 모든 인간관계에서 절망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완전히 낙망해서 완전히 거의 일어설 수 없는 상태에 I mean he kneeled on the floor to ask the Lord the prayer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신원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히 초죽음 된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 것입니다. 5절, 6절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며 없사오니 눈부에서 죽게 감사할 자 노리기 6절 내가 탄식함으로 공격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정신하며 I mean, oh fathers, I'm almost die. I mean, to the things of the business of the money or any physical condition, but also and all things of my spirit, my heart, all my moral aesthetics. 내가 육체적으로 내가 금전적으로 완전히 실패하고 영적으로 내 사상적으로 내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완전히 죽어서 이제 내가 사망에 이르렀으면은 내가 죽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그 지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수행하며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8절 생각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Now this is kind of confession himself. I mean, the psalmist, the poet said himself, now this is the right time. God has come to me and help me. Please get away from me because God is stay with me. 이제 내가 비록 절망해 있더라도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러 오셨으니까 너 사탄 마귀들아 나를 공격하는 모든 원수들아 이제 하나님을 보고 무서워 떠날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9절 10절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Now the psalmist, the poet confess himself proclaiming I mean Father I mean King of Kings and the Lord of Lords is stay with me and help me and all kind of my business is involved our Father's grace and upon me 이제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원수들은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May the grace of Lord Jesus Christ begotten only Son and love of a Father Communion of the Holy Spirit now here, local church, 서울대 교회, and the people who are subscribing YouTube channel, S007S, B007B, C007C, and A007A as well now and forever.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만가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 교통하신 역사가 이 자리에 보겠습니다. 우리 서울대 교회 식구들과 국제대안학교 식구들과 또 미국에 있는 또 캐나다에 있는 또 일본에 있는 모든 우리 식구들을 위해 특별히 제니 가족들을 위해 또 우리 유튜브를 구독하는 S007S, C007C, A007A, 그리고 B007B의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